2021년 9월 26일입니다. 추석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유치원 과정하고 인사가 너무 상투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추석을 지나고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유치원하고 초등 1, 2년 차에서 과정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과정이 이렇게 있고 초등 1년 차, 2년 차, 그리고 초등 3년 차부터는 이렇게 파이썬 연결되고 중학교에도 파이썬 중 1, 2, 3, 고 1, 2, 3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뭔가 책들이 많아 보이는데 뭐 딱히 많을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같이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치원은 3년 정도, 1년에서 3년 정도 유치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통상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유치원을 짧게 다니면 1년이고 길게 다니면 한 3년 정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할 에피소드 200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유치원 이거예요. 1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할 내용 해서 1번부터 001번부터 002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200개인데 200개에서 지금 현재 좀 모자라죠. 100몇 개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144번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조금 조금 진도를 높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초등 1년 차는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1, 2학년 때 공부할 내용으로 해서 201번부터 해서 또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0개 에피소드를 해야 되는데 200개보다 좀 많은가? 200개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200개를 채울 겁니다. 그래서 200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할 스크래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걸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초등 2년 차는 초등학교 2, 3학년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200개 정도 에피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600개죠. 스크래치 관련해서 600개 정도가 전체 과정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 1년, 1, 2학년 때, 초등 그리고 2, 3학년 때 해서 이렇게 600개 정도라는데, 600개 정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영어와 산수와 코딩 합쳤어요. 그래서 이걸 EM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EMC. 왜 EMC냐니까, English하고 그리고 Math하고 그리고 코딩. 요걸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와 산수와 코딩을 어떻게 함께 공부를 하는지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이번에 준비하는데 거의 한달반 정도 걸렸어요. 마찬가지 초등 1년 차에도 영어 산수 코딩 2년 차 이어지고 그리고 초등 3, 4년 차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단계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이미 파이썬이든 뭐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MIT에서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뭐 러스트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나 그 개념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유치원 과정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장이에요. When clicked. When 그러니까 이 그린 플래그죠. When 그린 플래그 클릭. 그린 플래그가 클릭됐을 때 go to player. 플레이에게 가라. 그리고 forever. 루프죠. 계속 반복한단 말이잖아요. 계속 반복을 해라. 뭘 반복하냐니까 if mouse down. 마우스가 다운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then change armor by minus 1. armor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이너스 1만큼 change 바꿔라. wait until 기다려라. 등등등등. 어쨌거나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 영어예요, 그냥. 영어를 읽고 쓰는 방법과 코딩과 이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와 코딩이 둘이 아니라는 거 이미 결정났죠. 그러니까 English.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is how to write라고 할까요? Write English.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in logical. 영어를 어떤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을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 그냥 왜 영어로서 하느냐 그거는 코딩을 만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와 코딩을 함께 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 산수와 코딩이 왜 하나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이제 이 스크래치 코딩 우리가 에피소드를 총 600개를 다루잖아요. 600개를 다루면 보시다시피 여기 뭐픽 랜덤 1, 2, 10 1과 10 사이에 랜덤하게 픽 선택을 해라. 혹은 무엇이 50보다 크다. 혹은 무엇이 50보다 작다. 그리고 and or not. 무엇이고 이것이 true고 이것도 true이면 전체가 true가 되고 or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true이면 전체가 true이고 둘다 false이면 false이고 이건 다 뭐예요? 이건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뭐좀더 나아가면 수학이죠. 그러니까 코딩과 산수가 또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와 코딩과 영어를 한꺼번에 같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에피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600개의 에피소드예요. 스크래치에서. 근데 상당히 좀 열심히 잘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피소드를 주피트가 수천 개를 만들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에피소드가 시나리오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와 그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우리가 어떤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Not grammar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겁니다. Just listening, just listening. 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나요? 따라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한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볼륨을 좀 높여서 한번 들어보시죠. Now let's make it so you can go to events when you're flat clicked, grab a forever if block, put that in there. Then you want to grab a if then else block and put it in. 이 정도 들었으면 됐고 무슨 말이냐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해서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따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 직접 영어로 설명하는 걸 누가 설명하냐니까 그냥 외국의 어린이들이에요. 외국의 어린이들이 설명하는 것을 어쩌다 보니까 한국의 유치원생들이 듣고 따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한국어로 각각의 문장을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퀴즈가 나와요. 퀴즈 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일단 듣고 따라하기. 영어죠. 영어로 설명하는 나레이션을 듣고 따라하기. 이게 1단계예요. 요걸 아마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이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에피소드가 600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600개 각각의 에피소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영어로 설명하는 나레이션 누가 하느냐 하니까 미국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이 영어로 설명하는 나레이션을 우리나라의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생들이죠. 2학년생들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듣고 따라하기가 1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합니다. 또다시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각각의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기가 되는 게 그래서 왜 문장을 이해하느냐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wait until not mouse down, mouse down이 아닐 때까지 wait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If then 요것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뭘다 설명하느냐니까 여기 있는 메뉴들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영어 문장이에요. Turn 15 degrees 시계 방향으로 15도를 턴 돌려라. 이거는 뭐예요? 그런 거니까 어린이들이 360도란 게 뭔지, 각도란 게 무엇인지, 90도란 게 무엇이고, 정사각형이 무엇이고, 직각삼각형이 무엇이고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Go to XY.
X좌표, Y좌표, 8, 25로 가라. Go to, 가라 말이잖아요. 그럼 X좌표가 무엇이고, Y좌표라는 게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좌표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그죠? 등등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 설명하는 내용이 대략 아마 30분 정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 각각에 대해서. 에피소드 각각에 대해서. 전체 에피소드 600개죠. 600개 에피소드 각각에 대해. 1단계, 2단계 했죠. 그 다음에 3단계가 주어지는 연습문제, 연습문제와 퀴즈를 풀이하기. 그래요? 연습문제와 퀴즈는 세 가지 종류가 되겠죠. 첫째, 영어 단어와 문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퀴즈로서 포인트, 어디 갔나? 이런 거. Change size by 10 있잖아요. Change size by 10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어로 써보라는 거예요. Set size to 100%. 사이즈를 100%로 set 하라는 거죠. 이제 이걸 한국어. 영어의 퀴즈는 set size to 100.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퀴즈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그리고 코딩이죠. 코딩. 이 과목 자체가 코딩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번 레슨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코딩해 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과제가 전달되죠. 다음에 산수입니다. 산수는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각도라든가 뭐 좌표라든가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특히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length of apple, 애플의 length 길이가 무엇인지, 라운드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f는 뭐예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음수가 무엇이고, 양수가 무엇인지, 정수라는 게 무엇이고, 분수가 무엇인지 등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퀴즈는 영어 퀴즈, 코딩 퀴즈, 산수 퀴즈 세 가지가 나가도록 생겼습니다. 600개 에피소드 이것을 빠른 학생들, 빠른 어린이들은 한 뭐 2년이나 3년이면 다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느린 친구들은 뭐 3년,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유치원을 한 3년 정도 다닌다고 보고 초등학교 1, 2학년이고 2, 3학년이고 6년 정도죠. 6년 정도의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요만큼을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와 산수와 코딩이 다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코딩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서도 게임을 하듯이 지금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받들었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게임입니다. 가장 쉬운 게임부터 조금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게임까지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임부터 해서.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는 테트리스라든가 혹은 뭐 갤러그, 추억의 갤러그. 갤러그 기억하시면 임진왜란을 다 겪은 분들일 텐데 그런 갤러그 같은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직, 물리학도 나와요. 피직스 엔진에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연스럽게 물리학적 법칙, 중력의 법칙, 가속도란 것이 무엇이고 등속운동이라는 게 무엇이고 회전원운동 등등을 자연스럽게 다 익힐 수 있도록, 게임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게임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직접 4번, 직접 게임이죠. 어린이들이 직접 게임을 코딩하는 거죠. 게임을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영어와 산수와 물리와 그리고 코딩의 개념들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전자 속에 각인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의외로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대학원 과정, 대학 과정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어떤 에너지와 다 투입이 됐어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등 3, 4년을 다 하는데 유치원 과정은 부모와 함께 하도록 이렇게 부모와 함께 공부하도록. 왜냐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부모들도 코딩을 공부를 하지 않은 부모들이 대한민국 부모의 99%니까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보고 영어도 익혀보고 수학도 산수도 익혀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부모와 함께 공부하고 또한 지도자가 지도하도록.
제가 지도하도록 이렇게 유치원 과정을 준비를 했고, 초등 1년차부터는 스스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학습하도록 했네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디스코드, 전 세계 친구들이죠. 사실은 전 세계 친구들. 지금 밖에 집 밖에서 무슨 공사를 하느라고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같은 경우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건 디스코드가 아니네요. 이건 러스트고 스크래치 파트 들어와 보시면 스크래치에 묻고 답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스크래치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을 3년을 다니던 1년을 다니던 2년을 다니던 다니면서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는 영어로 이렇게 세계의 다른 친구들과 묻고 답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어 버전도 구성할 겁니다. 한국어 버전으로서도 스크래치 이렇게 디스코드에다가 토론실을 만들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 또 영어로도 구성을 해서 좀 빠른 친구들은 영어로도 공부하고 한국어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지금부터 유치원 1년차부터 해서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영어로 나레이션 하는 것을 유치원생과 초등 1학년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들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입니다. 이 듣고 따라하는 것, 이게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영어로 나레이션한 이것을 한국으로 설명하고 또 한국으로 코딩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영어로 코딩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영어 문장 각각이죠. 영어 문장 혹은 코드 각각이죠. 코드 각각을 한국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매 에피소드마다 600개 에피소드 각각에 대해서 연습 문제와 퀴즈가 제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캠퍼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캠퍼스, 이걸 뭐 캠퍼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캠퍼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해서 죄송합니다. 퀴즈 풀고 그런 다음에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적은 기록을 합니다. 리코딩. 뭐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 리절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기록은 영구 보존합니다. 퍼머넌트. 그래서 30년 뒤, 40년 뒤에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무엇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모월 모일 모시에 어떤 것을 공부했고 테스트 무엇을 했고 그때 내가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가 기록이 뭐 50년 뒤 60년 뒤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과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요 문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유치원 과정 각각을 진행하는 것을 한번 수업을 쭉 팔로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